사제. 아니 근데 은근히 괜찮은 게 사제는 물론 상대가 다 있으면 못 이기겠지만 여러분께 이 곡을 바칩니다. 때려서 이길만해. 사제는 때려서 이길만해. 반갑네 여행자여. 좋아. 그래 내가 지금 1, 2, 3코 1, 2코가 진짜 많아. 1, 2코 합쳐서 한 15점 반이 1, 2코거든. 3코까지 합치면 20장 이상 1, 2코 그 저코거든. 이거는 너무 좋아. 다 네 머릿속에 있어.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3코를 찾았어야 될 것 같은데 바나나가 있어서 조금 욕심을 부려볼게요. 다음 턴에 요거 요거 쓰거나 하고. 이러면 얘 이제 다음 주문 두 번 시전 이거 됐거든? 그러면 이런 거를 두 번 시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씨 타우렌 그런지가 내 취향이지. 드로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? 아 이거 던지고 싶다. 아 몰라. 원래는 이거 써서 교환하는 게 맞는데 암흑 주문 보자. 보고 결정하자.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나 커브도 다음 턴에 이거 쓰고 이거 아, 이거 쓰고 이거 쓸 수 있으니까. 이러면은요 선택이죠. 드로우를 4장 보거나 암살을 2번 하거나. 아니 이거 죽음보다 더한 갈증 날 부르는 노래 같을. 죽음보다 더한 갈증. 괜찮아 괜찮아. 그래도 어쨌든 손패 늘어났어. 괜찮아. 그리고 이거에서 이거 괜찮아. 제압기를 광역기를 뽑았겠죠? 당신은 목적을 이해 못합니다. 이거 내놓을 걸 그랬나? 괜히 아까 그 양초화살 저격당하고 나니까 이거 내면 장소 깨는 거 맞을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상. 아니 근데 왜 카드들 이렇게 만들었지? 이런 게 훨씬 깔끔하고 이쁘지 않나요? 이게 뭐야? 네가 물건을 가져와. 아, 차라리 이런 거 갖고 싶으면 돈 받고 그냥 스킨을 팔아서 장사를 하든가.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? 잘 모르겠네. 네가 물건을 가져와. 내가 맛볼게. 말해주세요. 여긴 어디죠? 내 눈에만 안 이쁜 게 아니지? 다른 길이다. 이런 카드들 얼마나 이뻐. 차라리 황금까지만. 아 그러니까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서 아니 뭐 스킨 같은 거 많잖아 사실. 뭐 롤도 그렇고 피파도 뭐 장사 막 돈 벌자.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니 돈은 벌 거면 벌고 아닐 거면 좀 이렇게 좀 이쁘게 하지. 너무 좀 맛없게 만들지 않았나. 피파는 잘못된 게 맞다고? 전 생각이 달라요. 왜냐면 그게 싫으면 안 하면 돼. 그렇게 아 존버랄 걸 그랬나? 근데 이거 있으니까. 한번 살려보자 이거.
아 이게 사제 말이 안 돼.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 투기장이 좀 항상 투기장이 그래. 이 미친 카드들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거 이딴 카드들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게임이 잘 굴러가겠냐고 이게. 퇴이씨. 칼림도라 팔루제가 더 좋아. 어? 게임이 재밌는 것 같기도? 사자한테 제압기 좋은 거 너무 많이 줬어. 발광? 나다운 게 어떤 건데? 있는 힘껏 도망쳐라. 날 모른다고. 나 언데드가 있나요? 언데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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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드데드, 언데드, 언데드가 없나? 아 제발. 아 진짜 좀 이게 뭐야. 아니 이게 뭐야. 아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.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도망쳐라. 아, 정도라는 게 있잖아. 정도가 정도전? 헤드랄로돈? 나는 왜 서순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이거 먼저 나오고 이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. 아니 그리고 얘가 5만 됐어도 명치지. 하지만 이 필드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진짜 개짓거리 하는구만. 갈매기는 날아다니니까 물 회오리에 맞지 않았네요. 만 볼게. 네가 물건을 가져와. 히드랄로도 만 볼게. 와 1등이 부족하네. 와 아까 그 야수죠. 근데 이거 아끼려고. 짜잔! 내 덱에는 언데드가 없습니다. 총은 뭐야? 어? 잠깐만. 아 못 잡잖아. 아 잡을 수 있다 이거 있으니까. 이걸 발라서 한 대 쳐야겠죠? 그죠? 그러면 7에 66 맞죠? 계단 정확하죠? 미쳤다. 우리 랄로도 여기서 진짜 개짓거리만 안 하면 온 것 같다. 여기서 개짓거리만 안 하면 온 것 같다. 있는 것 같은데? 오케이! 미친 히드랄로돈 절묘한 타이밍이었어.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청원 때문에 졌다. 상대 좀 센데? 사제 이 친구 좀 오케이. 이게 항상 고민되는 게 오 이거 세 개는 들 거잖아. 이 공포 나가를 후공일 때 이렇게 잡히면 전 들고 가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. 이 덱이 90점짜리 덱 맞냐고? 아니 나는 남들 다 하는 직업으로 안 하지. 나는 사냥꾼 같은 좀 꼴찌 직업으로 12승 하는 게 실력이지. 남들 다 하는 뭐 주술사 전사로 12승 하는 게 어렵나? I think, you know. 이거는 내놓을게요. 왜냐면 여기서 이제 0 추출자 나올 수 있으니까. 동전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했다 0 추출자 나오면 아프거든.
두 개 바르고 이득 교환? 진짜? 골. 왜냐면 때려 죽여야 되거든. 결국 후반 가면 악절 싸움 때문에 못 이기거든. 근데 초반에 나온 이런 것들로 명치를 좀 한두 대는 때려놔야 돼. 두 대 때리면 개 좋고. 저 명치 떨어져. 악절? 그럼 이거 써야겠다. 어쨌든 6딜 넣었죠. 명추출자 꼬이게 했고. 이거 쓸까? 아니야. 신마주샤리 다 받았었나요? 바나나한테 바나나. 자, 바나나 6덩이. 아, 이건 좀. 이건 좀. 요새 사냥꾼을 안 하는 이유. 둘, 셋. 주문을 뭘 써야 했을까? 저 이거 나올 것 같은데. 아, 이득 교환하고 싶은데. 와, 이건 너무 어렵다. 하... 추적을 써서 이거는 히드랄로도 찾읍시다. 추적 두 번. 이걸로 변수. 영추출처 투배력은 진짜 선물이었어. 다음 턴에 랄로돈으로 어떻게든 비벼봐야 되는데 체력들이 사고. 아, 이게 Fuck you, man! 선양하지. 아직 모린다. 대칼 목마르다. 배 다시 이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. 어, 너 죽는데? 어, 잠깐만. 니 이거 잠깐만. 질기사 안 해? 12, 18, 20. 끝났잖아. 아닌데? 1딜 모자라나? 아, 잠깐만. 1딜 모자라나? 아, 잠깐만. 바나나 하나 어딨어? 유일한 변수, 불토 만들기. 이거밖에 없죠? 출구는 이쪽이야. 아, 진짜. 와, 1딜이 모자란다고? 아. 상대 개안이랬는데. 아, 행복하게. 와, 진짜 너무 아쉽다. 아, 이거.